슈카님 현재 몇 대 몇? 저 같은 경우에 한 7대 3. 우와. 7이 국이죠. 오, 팁이다, 팁. 네. 맞을 경우에 뭐 6대 4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네. 왔다 갔다 합니다. 현준입니다. 그 30%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는지 그 이니셜만 들을게요. 그럴 제가 필요가.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까 전에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을 얘기했는데. 오, 제프 베조스? 에이사. 오, 에이사. 네. 괜찮네. 봐봐요. 내가 지난번 시간 때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그 소스를 바탕으로 제가 찾아낸 종목이었어요. 네. 오, 오 진짜 공부해서? 진짜요? 근데 공부해서 A 주식 찾아내는 게 너무 안정적이기는 한데 오. 공부를 해야 나오나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주식 그건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. 그게 정답이에요. 그러니까 오, 내가 나를 이걸 뭔가를 보고 설득을 안 하면은 이게 아무리 큰 뭐 S전자라든지 뭔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을 못 대겠어. 지난 방송 끝나고도 벌었다 그랬잖아요. 왜? 오 진짜 이러다가 회마다 찾아보고 회마다 보는 거 아니에요? 네. 스카프도 그 번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네. 이것도 사실 벤지까지 네. 한번 끌어봤었어요. 좋지 난다. 네. 지난 시간이 끝나고 제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. 네. 지금. 아니 근데 그런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해외 주식은 사실 그 굉장히 자본 소득에 의한 그 세금이 좀 많이 붙잖아요. 아, 뭐야? 무슨 소리예요?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, 재성 씨. 세금을 내야 돼요? 해외 네? 주식은 세금이 세요. 세금이 있죠.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도 거래 수수료도 또 한 번 더 떼가고. 맞습니다. 또 환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또 한 번 발생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접근을 하면은 정말로 어려워요. 국내 주식보다 더 어렵습니다. 장기 투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. 이 수수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세금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세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 포트폴리오를 가장 건전하게 만들려면은 달러 표시가 네. 자산이 좀 있는 게 오. 좋다.